제가 그 특공사 시작한 지가 90년도니까 90년대 부에서 이 고향이 청양 이쪽으로 90년도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밑에서 오목공사 점에서 제가 꿈꿨던 부분은 그냥 일반 농사도 어떤 기업형태로 꾸며보자 그런 꿈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걸 어떤 기업형태를 만들려고 하면 제 힘은 그때 젊고 이벽이 때문에 부모님 밑에서 배워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 자체가 영농조합이라는 부분이 그때 많이 보고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영농조합 취지 자체의 목적 자체가 공동생산, 공동판매 다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추진하다 보니까 원목까지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농민들 그 같이 이해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봉착을 하고 제가 이런 대표로서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김일성이냐, 독재하냐. 사실 그 공동생산, 공동판매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조금 일을 많이 했고 제가 조금 덜을 했는데 들은 사람이 아, 제가 나를 위해서 조금 일을 많이 해줬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좀 많이 해주겠지. 이런 서로의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데 친구와 이 가족관에도 그런 부분이 쉽지 않았다는 부분. 그래서 사실은 원목 가지고 그걸 추진하다가 실패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제가 이 표공사를 짓는 부분은 짓게 된 동기는 사실을 대만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게 표가 괜찮다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원목 재배보다는 톱밥표국이 많이 활성화되었다는 거예요. 톱밥표국은 세계적으로 최고 먼저 출발한 데는 대만이고 그다음 중국이고 중국이고 일본 그다음에 지금 한국으로 온 부분이에요. 그걸 그때 알았고 그래서 야 우리나라도 지금 톱밥표국 활성화 안 됐는데 우리나라도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표구도 기업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겠구나. 만약 성공을 한다고 하면 왜? 이 부분은 내가 최초니까 나만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부분을 떼어드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말로 어려운 부분을 각자 말로 표현하면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많지만 그건 생략을 하고 있고 물론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어느 순간 4, 5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성공이라는 그런 희망을 내가 보게 되었고 그래서 야 이제는 내가 꿈꿨던 부분 내가 공동으로 생산하고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이런 부분 조합원 통해서 할수 있겠구나. 그게 내 꿈이었고 실적으로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시장 상황이 이해하는 일부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시장 상황이 A라는 보다 똑같은 제품을 했을 때 우리가 공동 판매했을 때는 만 원인데 하이 했을 때 2만 원이 나와 시장에서는. 그러면 농사 지은 사람이 2만 원짜리는 이제 왜만 원에 팔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해는 가. 다만 제가 주겠던 부분은 1년 평균 따졌을 때 어떤 것이 소득이 많은가 이걸 생각하는데 농민들이 그걸 따라오지를 못해서 톱밥표국도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영농조합이라는 부분은 10명 있으면 10명이 10만 개를 재배한다 만 개, 만 개, 만개딱 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성공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7, 80% 다 하자 그래서 나를 다른 사람만 데리고 가자 이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영농총을 대형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부터 영농조합 자체가 일개 영농조합법인으로서는 대한민국에 최고 크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30% 되는 농가들도 지금은 사실은 제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론 제기하지 않고 왜? 1년 12달 평균 대부니까 자기들이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수익 사이트가 20, 30% 위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사람만 데리고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30억 정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말은 쉽지만은 이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고생됐지만은 또 소리도 많이 질고 싸움도 많이 했고 많이 돌아다녔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빚을 때는 처음이라는데 잘 되고 있구나. 그래서 저번에 한몇년 전에 저희 정영농조합이 8시 내국이라는 부분에 촬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부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내가 서울을 가는데, 서울 어느 목적지를 가는데, 옛날에는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자체가 길쯤은 다 알려줘 버려요. 그래서 표공사를 짓는 데 있어서
나는 촬영 같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멘트를 내가 사실은 멘트를 날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할 때. 그런데 제가 그 멘트를 날렸던 부분은 내가 그렇게 도와주고 성공했고 만들어 주는 사람 생각이 나고 맞아야 되지 아무거나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중 헌숭에서 다섯 여섯 명 정도는 그래도 연 매출 취소 1억에서 3억까지 이런 사람 다섯 여섯 명을 지금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로 아까 얘기다시피 지금 우리가 지면 재배를 추구하고 있지만은 중국 재배 방식이든 어떤 재배를 접목을 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재배 방식이 터득한다고 보면은 지금은 다섯 명이지만은 50명도 그런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3년 안에 어떤 쪽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볼까? 지금 처음 목표가 그거고 또 거기서 더 나가. 표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표고 생산했던 부산물을 가지고 다른 농산물을 재배해서 같이 하나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게 유기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농산물을 개발하자. 이 부분을 지금 정산농협하고 개입 잡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표고농사 27년 지면서 지금은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시험대회 완기 헌중에서 나는 연대학까지 27년 동안 농사를 지면서 내가 먹어본 버섯 중에서 표고버섯 중에서 제일 맛있는 버섯을 우리가 개발했구나. 이런 버섯을 저희가 올 10월달에 출시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맛이 좋은 표고가 아니라 이 버섯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해서 이게 출하게 됐고 이런 부분을 지금 스트리화시켜서 홍보하려고 생각하는 중이고 이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돈보다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지금 기능자들이라든가 이 사람들 자체가 안정적으로 그렇잖아 돈에 신경 안 쓰고 재료만 열심히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제가 사실은 일선에서 잠깐 물러나려고 3년 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표고에 손을 띄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고 앞으로 3년 후에 지나고 나면은 이제 지금 국가에서 자꾸 6차 산업, 6차 산업 얘기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 표고를 가지고 6차 산업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언가 이 부분을 내가 텃밭표고 처음 시작할 때 돌아다닌 것처럼 많이 쳐다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쪽 청약시장에다 접목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